이거 받으러 왔지? 제대로 일 처리한 보상이야. 알박기 할 땅만 사놔. 우물 근처로. 소식 들었어. 손녀가 죽어버렸다며.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만나게 해줄 테니까.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 사람아, 차 좀 돌려주게. 어르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은신처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니야. 가야 해, 이 사람아. 내가 가서 내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 얼른, 아워서 얼른. 어디죠? 거기가. 가곡지구.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알겠어요. 자넨 어서 가봐. 곧 매튜 회장하고 기타 형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꼭 여기 계셔야 돼요. 다른 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십시오. 손녀 딸은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고맙네, 이 사람아. 어서 가. 할아버지 오셨네요. 딸비, 피아노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딸비야, 너 혼자 얼마나 죽고 외로웠니? 아니요. 할아버지가 절 찾아낼 줄 알았어요. 딸이, 이 할아버지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그가 돈이 뭐라고. 딸이야, 이 못난 할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다. 아. 오면 안 돼요. 여기 폭탄이 설치돼 있어요. 차 세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차 세우라고. 우린 여기서 철수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이 바로 코앞에 계시는데. 저기 7인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더 가야죠. 어르신을 놈들한테 버려둘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요. 잔민 복수는 어르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이래? 지금은 어르신만 생각할래요. 멈추라고! 저기 폭탄이 있어. 그놈이 당신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돌아갈 거면 혼자 가. 난 어르신과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제발 오지 마라. 어르신 안돼. 여기 폭탄이 있다고. 어르신 오면 안돼. 오지 마. 어? 뭐라고 하는 거야? 어? 오지 마라. 제발 어르신 오지 마. 할아버지 빨리 가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니야, 담이야. 오늘 이 헤레비가 여기서 이 휘소로 죽어야 네 아빠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담이야, 이제 내가 절대 널 혼자 놔두지 않으마. 사랑한다, 우리 손녀. 우리 담이. 안 돼, 어르신. 이거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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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 회장 죽음 확인했어. 축하해. 모두 케이너의 계획대로 됐어. 너무 오래 살았어, 노인네가. 자존심 상하게. 경찰이 오고 있어. 우리도 피해야 돼. 지금 붙잡히면 목 잡혀져. 모두 짜로 돌아가. 헨스만이가 고작 저렇게 죽으려고 5년을 더 버틴 거야? 저게 무슨 개죽음이야? 아, 불쌍한 인생. 그래서 어르신 거기에 갔던 거가 손녀의 시신을 직접 거두기 위해서. 많이 후회하셨어요. 디지털 범죄센터에 가라고 다미한테 알려준 게 어르신이었다고. 거기서 다미가 심준석을 만난 거라고. 우리 다미가 센터에 떨어뜨렸던 지갑이에요. 케인은 처음부터 우리 다미를 죽일 작정으로
센터에 오게 만든 거예요. 다미가 한문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고작 한문 하나 지키려고 죽였단 말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겠지. 한문애가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게 밝혀지면 심준석이 아니라 K의 민낯이 드러날 테니까. 이 모든 일을 K 혼자서 처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뒤엔 틀림없이 성찬그룹의 비호가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성찬그룹이라면. 난 다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티키타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딸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의 톡을 털어 5년 전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재구성했어요. 이윽고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범인은 심준석. 바로 K였어요. 케이는 모네의 거짓말을 마무리했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일은 케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죠. 사람들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이미소가 자기 딸을 죽였다고 믿게 될 거야. 네 핸드폰으로 주소 하나 들어갈 거다. 찾아가서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떤 곳이야? 성창그룹에서 후원한 곳이니. 그땐 어르신도 다미도 그런 흑막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안심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여기 따뜻한 차 좀 내줄래요? 네, 센터장님. 방담이 학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심준석은 센터에서부터 다미를 따라갔을 거예요. 서울 문화의 숲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어. 거기로 갈게. 7시 정각에 내가 미리 만들어놓은 방울이 라방 틀어. 지금껏 본 적 없는 딥페이크 기술이라 모두들 감쪽같이 속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영원히 기억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각나고 말았어요. 다미야, 다미야. 다미가 내 앞에서 죽던 순간이. 우리 다미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죽었어요. 그게 내가 절대 K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예요. 시시때때로 그놈의 웃음소리가 떠올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민도 역시의 슬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희생된 거. 당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고 그런 새끼가 버젓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절대 운하 못합니다.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소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잡아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매튜 정재가 벌써 드러났단 말입니까? 한 놈이 원하는 대로 술래잡기를 시작해야죠. 기타기 형이 어르신과 다미의 유고를 찾아왔어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참지 말고. 모든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 짓밟아줄 겁니다. 준비됐습니다.